빵이 맛있어서 또 사러 왔습니다. 어제 거의 50%치 빵 사고 오늘 30%치 또 빵을 샀네요. 이 빵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런 이런 미트파이가 그지? 약간 스프같이 들었어 미트파이가. 어? 그림은 비주얼은 좀 별로다. 근데 맛있다 그지? 스프같이. 스네일빵. 와 여기는 정말 추천한다. 계란 지단. 저희는 아침 일찍은 아닌데 10시쯤 넘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트코를 가보려고 합니다. 아내가 한국이 아니라 싱가포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됐네요. 코스트코 가서 뭐 살 거 있나 보고 결국에서 가고 있습니다. 연애 때처럼 뚜벅입니다. 내가 진짜 한국에 살 때나 싱가포르 살 때도 막 날씨가 막 미쳤다는 적이 몇 번 없는데 여기는 매일이 미쳤어. 가끔 안 미쳐 날씨가. 작년에 막 그때 7월 달에 되게 막 날씨 흐리고 막 계속 그랬잖아. 호주 뭐 이래? 막 이러고 좋다더니 이게 정상인 거지? 아, 나 덥기 시작했어요. 옷을 벗어야 되겠어요. 어우 더워. 기프트카드를 친구한테 이제 구해서 코스트코로 가는데 잔액이 16불 남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쓰려고 합니다. 뭐 잔액이 그렇게 얼마 없으면 나머지는 뭐 크레딧 카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걸로 사용해 보려고요. 저번에도 이렇게 막 소리가 막 들렸거든요. 여기서 뭔가 그러고 봤는데 그때도 체육대회 같은 거였는데 야 뭐 행사 크게 하나 보다 야 여기. 큰 불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하들러? 바로? 바로가 저 어디가래? 아라비안 여인 다 올린다 너 로렌신 아라비안 어, 덥다고 지금 덥다며 일반이 196이고 디젤이 215네 그냥 히터로우가 끝이 아닌데 히터로우 그 다음 뒤에 뭐 있지 그럼 뭐지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없겠는데 했더니 가방이 있네. 이거 애들 죽겠네. 오 이거 49불게 아니에요 이거 응? 마인부 이거 뭐 하나 사줄까 저로? 아는 사람 많구나. 장난감 이게 어 가짜빵 이거 봐. 네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뜯어놓은 거 있네. 귀엽네. 어 45불이에요. 어 가벼워. 이거는 85불. 어 가벼워. 일회용은 아니겠지 정말. 보통 일회용으로 쓰지 않을까 이거? 뭐가 굉장히 많다 그지? 무수로? 엑스블레이드가 뭐지? 계속 나오네 이게? 그지? 이 채우고. 이 좋아하는 신발도 여기 저기있다. 여기 어그 있네 어그. 어 진짜 어그인데? 20불. 핫 20불. 이런 데서 의외로 이런 모자를 건지시나요? 어, 작업복 저렇게 싸게 파는 건 잘 없지. 다 중국에서 넘어온 그런 거 같지? 이건 많은데 어그는 진짜면은 뭐 값은 괜찮은 거 같네, 그지? 20달러 막. 슬리퍼가 나 어그 슬리퍼가 참 좋은 거 같더라. 얼마였지? 아까 25불이었나? 그건 그 정도 했어. 저기잖아, 저기. 살베이션 아미. 가보고 싶어? 이런 건 뭐지 이게? 노 키대 키가 없대. 이거 밑에 없나? 키가 없으면 그걸 왜? 아 열할 수 있겠죠. 1300불에 이게 뭘 휘청휘청하냐 근데. 아야 열지 마라 붙여놨다.
이런 건 다 그거 아닌가? 에스프레소잖아. 아, 뜯긴 거 아니면 에스프레소 봐요. 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어, 얘도 리모컨 타네? 맞는 거 있으면 이런 거 다 되는 게 있네. 아. 40불이다, 역시. 괜찮은 건 비싸구나. 이거 봐, 이런 거 다 빈티지 가방아, 이거. 옛날. 저 드레스도 파는 거야? 어? 드레스도 저거 파는 거야, 드레스. 쓸만한 게 없었다는, 그지? 진짜로 얘네들이, 어? 직원들이 먼저 좋은 거 들어오면 살까? 궁금하다. 그렇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 사실. 페인트가 여기 이제 싹 다 페인트. 그 샤시 같은 거 싹이 벌게서부터 남은 목재들. 페인트 얼마인가 볼까? 아, 기본적으로 뭐 비싸네. 야, 여기는 뭐 자기가 칠라고 그랬더니 이거 힘들겠네. 노루 페인트 이런 거 엄청 싼데. 노루 페인트. 이런 거 한 50불짜리 1사이즈가 칠하겠네, 천상. 야, 너무 싫어. 아, 이런 것도 억수로 많아, 실리콘도. 응? 본 김에 나사를 좀 볼까? 이건 뭐야? 뭐 집 날릴 때 쓴 거구나, 이거. 이 근처에서 내가 봤는데, 나사 많은 거를. 이걸 낱개로 뭐 싸게 한 두 개 파는 건 없나? 다 뭉탱이로 팔아, 뭉탱이로.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르기가 어렵다는 그런 거야, 여기가. 딱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그러고 와야 돼. 목표 없이 왔다가 그냥 저 안에서 헤맬 것 같은 곳이다, 진짜. 이제 코스트코로 고고고! 내 안경 어디 갔지? 코스트코 레드컴 쇼핑센터. 이 쇼핑센터는 너무 외진데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옷을 보고 싶으면 옷을 보면 되고. 어, 챔피언이 있다. 누나 산 게 더 싸? 그럼 모자 살라고? 맛있을까, 근데? 오, 이거 되게 빨갛다. 그거 어때? 색깔 비교해봐. 아, 야, 그게 더 위에가 더 빨개 보이는데. 너무 추워. 이게 진짜 최고지. 1kg짜리. 한 일주일 더 있지. 달봉이. 그랬으면 저 빵이랑 막 왕 사가면 되는데. 안 그래? 아니, 저거, 저거 사. 아까 그거 뭐냐, 머핀. 오. 이렇게 옷짐을 메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뭐 많이 산 것도 없는데 오늘 200불 가량 나왔네요. 우와, 정말 코스트코는 예측이 안 돼, 예측이. 그죠? 버스가 문이 고장나서 한참 길을 따라다 이제 출발하네. 남반 쪽에 센서 쪽에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타스필드까지 가야 되잖아. 홈부시역을 처음 왔는데, 어, 여기 뭐 먹을 것도 많고 또 애가 그랬는데 뭐 한산한데 여기 완전히 더 막 볼 게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역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아, 저 맞은편이 좋은가? 아, 저쪽에가 뭐 맞네 오히려. 어? 피곤해지네 갑자기. 엘리베이터 고장나도 안 고치지? 와, 이게 200불이야? 우와, 씨, 깜놀인데. 아, 너무 앞에다 세워줬어. 제일 앞단이야. 이거 돈 내고 하는 거였나? 싱가포르도 돈 안 내잖아. 아, 네? 아, 그렇게 됐나? 이렇게 줄이기로? 웹 체크인 안 했지? 야, 이거 기다리다 보면 시간 없겠는데? 어, 그래도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애들이 일 처리가 되게 빠르네. 그래서 뭐 좀 먹고. 아, 진짜 이제 아, 또 꽝이야, 기분. 아,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와, 이렇게 동그란 거 보면 정말 점심게 꽝이거든? 스시집이 있고, 여기 베트남집. 케밥인가? 여기는 커피인가? Taste of Thai.
전문 식점이네. 이건 뭔지 봐. 케이크야? 커피야? 토스티. 들러 가자. 베트남 음식을 먹으러 갑시다. 여기 메뉴 봐봐. 커피, 드링크. 라이스 페퍼. 그러네. 국 같은 게 없다, 야. 타이 가볼려, 그러면? 싱가포르면 국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지? 따뜻한 국을 좀 먹이고 싶은데. 뭐 먹을 거죠? 락사 누들숲 있고, 치킨 누들숲, 비프 누들숲, 덩 누들숲. 냄새는 딱 그 집 냄새인데? 아, 내가 맛을 보겠습니다. 오, 좋네요. 아, 그래? 되게 사워해, 진짜. 아, 그래? 그거랑 거의 레벨 똑같을 것 같아. 이게 더 사워해. 나쁘진 않아. 요즘 한국에 인천공항에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네?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공항에 온다고? 응, 시원하게 이제 은행 같은 데 가도 눈치 주고 은행도 없어지고 그래서 날이 더운데 갈 데도 없고 사람들이 그때 카페 가도 눈치 주고 그래가지고 돌아보고 있는데 맨날 오던 데 말고 이쪽으로도 더 있네요. 몰랐네요 전혀. 아내를 보내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헤어지는 건 역시 슬프네요. 오늘 저는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버워드까지 420번을 타고 가서 갈아타고 들어갈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지하철 타기는 좀 비용이 많이 비싸니까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버스 타러 가기 위해서 이쪽 A 출구 쪽에서 앞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건너갑니다. 여기가 마스콧에서 오면 내리는 데죠. 여기서 타면은 보우드로 가는 겁니다. 금방 출발했으니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보우드 가는 게 9분, 그 다음에 마스콧 가는 것도 동일한 장소에서 타는 거네요. 여기서 물어보고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은 늘 그렇듯이 별로입니다. 좋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아이는 지금 현재 학교에 가 있는 상태라서 엄마를 마중을 못 나왔는데 많이 속상하겠죠. 버우드에서 내려서 여기 차이나타운 건물을 잠깐 돌아봤는데 예쁘네요. 귀엽고